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시간을 낭비하면 그 낭비한 것에 대해서 비용을 치르게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금 형편이 넉넉할 때, 좀 잘 나갈 때 아껴 쓰고 조심하고 그리고 앞니를 대비해 가지고 먹거리를 더 열심히 찾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개인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바로 비용 청구서를 본인이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개인은 조금 더 그런 일들을 스스로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제 사회라는 것은 공동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낭비하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외부의 채권단에 의해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오게 되면은 그때 부랴부랴 난리가 나가지고 다들 뭡니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2012년 무렵에 그리스가 재정 위기에 봉착했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의 그런 도움으로서 모라토리움 같은 경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초현대식 그리스의 아테네 부근에 있는 그런 종합체육시설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재정위기에 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한 랜드마크처럼 그렇게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이러고도 괜찮을까? 아무도 걱정하지도 않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돈은 정말 피거든요. 그래서 아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 좀 뜸하지만 과거에는 그야말로 전국을 하루가 멀다 하게 그렇게 강연을 참 많이 다녔는데 그때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여러분들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했는데 원끝 전국을 다 가본 거죠. 그러면 이제 뚜렷한 특징이 제법 세월이 흘렀지만 첫 번째는 지방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없구나. 정말 지방이 늙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그런 업적을 표시하기라도 하듯이 여러 가지 그냥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그런 체육시설들, 그다음에 기념관들, 박물관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제 머릿속에는 야, 이게 이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을 건데 이제 국비를 가지고 저 많은 공공시설물들을 저렇게 일으켰구나. 이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공공시설들을 많이 지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름 떠오르는 것은 좀 멋진 공공건물이 참 드문 겁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번성했을 때가 없는데 그럼 공공시설물 같은 부분들이 좀 아름답거나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이제 어떤 그 발주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념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문을 연 지 몇 해가 안 됐는데 우선 뭐 관리 같은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문을 연 지 한 1, 2년밖에 안 된데도 주차장에 가보면은 풀이 많고 그다음에 노면이 그냥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경제학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공공 발주를 했고
저 과정에서 누군가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 안타까워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책을 쓰고 글을 많이 읽고 강연을 하니까 생각할 수 있는 폭이나 이런 것이 조금 넓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재정이라든지 국가 부채 문제하고 연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중앙일보에 그걸 한 군데 중앙의 일보에 중앙에 보니까 예, 이러고도 괜찮을까 아무도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이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예, 중앙일보 중간에 그 기사를 다 모아놨네요. 세금 낭비한 사례를 대규모 행사를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그리고 노인 인구가 참 많은 그런 경북 군위군에 270억짜리 종합운동장 그런데 그 인근에 또 굉장히 큰 그런 운동장이 있는데도 그걸 운동장을 지었네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전남 강진항에 250억을 퍼부어가지고 강진항을 정상화시켰는데 7년째 놀리고 있고 3주 만에 배가 다녔던 이유가 이렇게 또 보도했으니까 아마 뭐 이런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 사례겠죠.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씨가 만들었던 공중길 1,109억을 썼는데 통행량은 5%밖에 안 된다. 이게 다 세금을 거뒀을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그냥 이렇게 탕진한 거죠. 탕진.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치를지 난 참 궁금합니다. 지진 난 듯 흔들려 고가 밑에서 놀고 있는 122억을 들인 부산의 빅콘 주변에 온통 산뿐인 충북 괴산에 230억을 들여가지고 수산단지를 건설했는데 식당 주인은 월 한 달에 20일을 논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비드가 덮치기 전에 전국에 다녔던 그런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죠. 노인들이 아주 인구 구성비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데 군이 종합운동장 이게 이제 이렇게 지어 놓으면은 건물은 계속해서 또 낡기 때문에 이거를 또 관리 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벌판에 세워진 종합운동장 시설은 텅텅 비어 있다. 이날 종합운동장을 이용한 시민은 없었다. 실내 야구 연습장 역시 문이 잠겨 있었다. 이렇게 예산들을 다 낭비를 한 겁니다. 직장인 김규엽 씨는 군이 이웃에 있는 군이 체육공원도 지나치게 큰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보다 더 큰 종합운동장을 만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금이 수백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면서 수요 예측을 면밀하게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도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경우를 다녀봤기 때문에 예산을 좀 이렇게 알뜰하게 사용하는 그런 체제를 정비해서 항상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우리한테 했던 이야기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항상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좀 젊은 분들이 계시면은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동아일보에 나라 빚이 한 달 새에 16조 원이 늘어가지고 1089조가 됐다. 아마 이 1089조는 중앙정부 부채와 일반정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가장 좁은 의미의 부채가 1089조일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공기업 부채까지 다 합치게 되면 한 2000조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이런 부분에 정부가 지불하기로 약속한 것을 한 또 천조를 더하게 되면 한 3000조가 되겠죠. 3000조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개인의 어떤 삶에서도 그렇지만 국가도 좀 잘 나갈 때 이렇게 피 같은 돈을 아껴 쓰고 꼭 투자해야 될 때 투자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회는 늙어가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재정지출이 늘어나야 될 때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비무환이란 그런 사자성어처럼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은 개인이든 나라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이런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철저하게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그런 노력에 작은 힘을 댄다 생각하시고 이 책이 많이 읽히도록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